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케딘 센터장으로 있는 권소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제목이 나갔는데. 네. 빈컵대기 홈플러스. 네, 너무 센 제목이네요. 네. 근데 내용을 이제 권 기자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이제 그게 진짜 빈컵대기인지 아니면은 속이 꽉 찬 그런 뭐 봄철 암캔지, 암꽃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플러스 얘기인데 결국은 네. 2015년이었죠. 네, MBK가 네. 인수를 했던 게 그때 네, 꽤 굉장히 큰 돈으로 인수해서 화제가 됐던 얘기도 했었고. 그랬죠. 그때 7조 2천억 원 규모였고 예. 이게 국내 M&A 시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딜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는 꽤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의 바이어 규모로 따져봐도 이제 거의 최대 규모였던 건데 사실 홈플러스는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굉장히 급변화하기 시작한 게 네. 원래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그리고 이제 동네 마트 이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하다가 대형마트라는 것들이 급속하게 퍼지던 시기가 19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삼성그룹도 이 유통사업에 뛰어들어서 삼성물산의 유통 부문이 이 홈플러스를, 그러니까 그때 이름은 홈플러스는 아니었는데, 1997년에 이제 대구에서 1호점을 열었고, 그 다음에 또 2호점까지 열었고, 그 다음에 이 삼성물산의 유통 부문이 1999년에 영국의 최대 유통기업이죠. 테스코의 인수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삼성 테스코라는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고 이 삼성 테스코가 이제 홈플러스를 계속 이제 확장해서 나갔던 건데 뭐 2000년에 3호점 내고 뭐 2002년에 매출 2조 원 넘어섰고 2003년에는 국내 대형마트 부문 점유율 2위 올라갔으니까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성장속도가 좀 예, 빨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는 이랜드 리테일로부터 홈에버 매장 36개점 인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큰 대형 매장 말고 지금 말하면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이제 작은 그렇죠. 매장도 네.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그렇죠 네, 품게 됐고 그러다가 2015년에 MBK에 인수가 됐는데 그때 이 인수점 굉장히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피너티하고 KKR 컨소시엄이 들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애들 다 제치고 이 딜을 따내서 굉장히 이제 시그니처 딜이 됐었죠. MBK한테는. 그 입찰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인수 금액도 맞습니다. 굉장히 커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사모펀드 시장 쪽에서 인수를 하면 뭐 짧게는 몇 년도 걸리고 하는데 뭐 길면 한 10년 가까이도 한다고 해서 이제 2015년이면 이제 대략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9년 그럼 이제 슬금슬금 팔 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서도 이제 엑시트 네. 얘기가 좀 제목에도 있긴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사모펀드는 보통은 한 5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엑시트를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조성해서 그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펀드의 만기가 보통 5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 되니까 만기가 되면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자산들을 좀 뭐 처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LP들한테 돈을 내주고 새로운 LP들을 이제 뭐 이제 영입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네.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5년 지나면 이제 팔 때가 됐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9년 차 접어들었고 곧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홈플러스는 사실 늘 M&A 시장의 잠재 매물이었었어요. 뭐 좋은 인수자가 나타나면 팔 언제든지 팔 의향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매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하여간 뭐가 인수 대상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팔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정도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홈플러스의 이제 매력도가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은 이제 기업을 인수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네. 뭐 경영 전략 좀 새로 짜고 이러면서 기업 가치를 좀 높여서 매력적인 매물로 만들어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비싸게. 차익을 그렇죠. 만드는 게 사모펀드의 모델인데 안타깝게도 이 홈플러스는 계속 약간 좀 내리막길을 좀 걸었었거든요. 적자도 계속 나오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2월 결산 법인이니까 2023년 3월부터 2024년까지 네. 2024년 2월까지가 이제 1년이잖아요.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 영업손실이 1994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만 해도 933억 흑자였는데 그 뒤로 내리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 좋지 않네요. 네, 단기 순손실 지난해 보니까 5,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영업 손실보다 더 훨씬 크네요. 이자 비용이 나가서. 이자 비용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댔죠. 네, 빌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이어지니까 당연히 재무 구조도 안 좋아졌고 부채 비율도 껑충 뛰고 그래서 지난해 신용 평가사들이 뭐 좀 등급을 낮추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단기 신용 등급 말고 장기로 보면 한국 기업형 한기평. 예. 한국 한기평이 트리플 B를 주고 있거든요. 트리플 B? 트리플 그러면은, B는 이제 투기 등급인 거죠. 아, 투기 등급이죠. 별로 그렇죠. 안 좋은 게다가 건데. 등급 전망도 부정적이에요.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거는 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적 평가 업계에서도 홈플러스를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를 팔기에는 덩치 자체도 너무 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금액이 7조 원이 넘었고 그 중에 사실 뭐 점포 매각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자산 팔고 이러면서 한 4조 원 정도를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3조 원은 더 받아야 이제 최소 그쵸.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이 정도 몸값을 소화해줄 수 있는 투자 주체가 과연 있을까라는 거에 이제 의문부호가 찍히는 거죠. 지금 공 기자님 그 말씀에 저도 좀 저 같은 그냥 일반 이런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게 사실은 요즘에 마트 잘 안 가요. 이게 그쵸?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네. 뭐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으면 저만 해도 사실은 쿠 거기 많이 네.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커머스들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조 원 이상을 받아야 팔아야 이제 MBK로서는 남는다 이런 네. 상황에서 지금 홈플러스가 그러면 지금 이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유통업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커머스 쪽에서 과연 뭔가 좀 두드러진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 그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사실 인수할 때는 약간 MBK가 주로 봤던 부분이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만 해도 이 부동산 가치가 상당하니 이게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좀 굳건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유통업의 변화의 흐름을 이제 제때 캐치하지 못했다는 게 좀 문제인 건데. 근데 MBK가 되게 좀 발빠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MBK는 그런 걸로 유명해요. 굉장히 빠르게 결단력 있게. 글쎄. 그리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네. 그래서 뭐 하나 먹잇감을, 이건 된다라고 이제 물잖아요. 예. 그럼 절대 놓치지 않는. 뭐 돈을 더 써서라도 예. 이런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약간 MBK는 뭐 예전에 메디트 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강 스캐너 업체 메디터 네. 딜 메디트 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 그러니까랑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루었던 딜이었는데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가 갖고 있던 매물이거든요. 네. 근데 유니슨 캐피탈의 얘기를 들어보면 메디트를 계속 매각하려고 할 때 외국계 사모펀드랑도 이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너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사에 뭐 예, 이제 물어봐야 가서 되고. 투자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조건이 수정되거나 이러면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랬는데 MBK는 너무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 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최적의 파트너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MBK의 강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 놓쳤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의 변화 그리고 전망 이거를 제대로 했냐라는 건데 사실 그 쿠팡이 설립된 게 2010년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쿠팡은 굉장히 온라인에서 유통 강자로 성장을 했잖아요. 쿠팡과 그쵸. 티몬, 위메프 이렇게 해서 3대 이 소셜 그 이 이제 그 커머스로 예, 예.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SSG.com을 만들어서 이마트도 사실 온라인 시장을 굉장히 공략을 초기부터 했었고 좀 늦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그쵸, 들어갔죠. 대형마트치고는 예. 예. 그리고 컬리 같은 경우는 뭐 신선식품 그 부분에 특화해가지고 맞습니다. 빠른 시간에 성장을 예. 했었잖아요. 근데 홈플러스가 온라인 전략을 도입을 한 게 그게 2018년이에요. 그게 굉장히 늦었죠. 늦은 거죠. 근데 예. 그때도 어쨌든 이 유통산업이 온라인을 확 가니까 그때 굴지의 컨설팅사를 딱 불러 모아서 온라인 전략에 대해서 총괄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수수료를 원하는 대로 줄게. 그래서 이제 들리는 말로는 그때 100억 원 정도로 썼다라는 아이고야.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되게 급했던 거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통시장이 확 중심이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홈플러스는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홈플러스 온라인 그,으로 이제 주문하거나 이거는 가능한데, 그게 이미 이제 점유율을 많이 네. 가져가고 있는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이마트에 이제 그 뭐 스타컴 이런 데들한테 네.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일단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데 투자를 못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7조 2천억 원을 주고 이제 인수를 할 때 뭐 인수금융을 좀 썼거든요. 이제 인수금융이 한 4조 원 넘게 썼었는데 그 인수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돈 빌린 금융회사에서 거죠. 돈을 대출받은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에 있는 돈 말고도 이게 부족하니까 이제 일부 인수금융을 썼던 건데 그 인수금융 도달할 때 조건이 만약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한 자금은
뭐 인수금융 우선 변제안에 써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면 이거를 사실은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뭐 온라인 몰이라든가 이런 데를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족족 이제 인수금융을 변제안에 쓰는 바람에 신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 시기에 쿠팡은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투자를 받아서 물류센터 짓고, 뭐 로켓 배송, 이제 2014년에 로켓 배송 도입하면서 자체 그 쿠팡맨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유통의 혁명을 갖고 온 건데, 맞습니다. 이럴 때 홈플러스는 이제 좀 시기를 많이 놓친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수금융, 그 조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홈플러스라는 회사를 성장시켜야 될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에 돈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알면서도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해서 이렇게 좀 밀려나게 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안타깝고 좀 짠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아까 인수금융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 4조 원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얼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부동산 값 점포 매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점포 매각도 하고, 사실 팔고 나서 그걸 다시 이제 빌려 쓰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구조조정하고 이러면서 점포 수가 2019년 6월만 해도 140개였는데, 뭐 한 지금 130개 정도로 이제 줄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형마트하고 좀 작은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두 개 합친 거죠. 그 개수가. 그렇죠. 근데 2020년부터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인수금액이 4조 7천억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뭐 상당 부분 갖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한 4,5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많이 주긴 했네요. 나옵니다. 근데 올해 6월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 홈플러스가 단기 차입금이 3천억 원이었고 인수금융이 아까 말씀드린 4,500억 원 정도 있었는데, 뭐 그럼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8천억이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이 만기 돌아오는데 리파이낸싱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또 이제 최근에 이슈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금리는 많이 오른 상태고, 지금 홈플러스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리파이낸싱 해줄 수 있을 만한 금융기관이 많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메리츠 금융그룹의 세계 계열사,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하고 화재하고 캐피탈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3년 만기 조건으로 리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한 고비는 넘긴 상태입니다. 요즘 궁금한 게, 앞서 이제 한창 투자해야 될 시기에 그런 인수금융이었던 그런 대출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자산 매각한 거는 또 뭐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모펀드가 인수화가 난 다음에 보통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해서 포장 잘해서 비싸게 파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경영진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사모펀드들은 보통 거기에 이제 인수한 회사에 경영진들을 파견하고, 홈플러스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 잘 못하는 분들이 오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밸류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을 모셔와라. 그러면 괜찮을 텐데. 홈플러스는 사실 이제 이게 뭐 전략의 실패였던 건데, 기존 홈플러스 대표를 맡고 있었던 분은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시고, 여기에 실제로 홈플러스의 이제 숫자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각자 대표를 도입을 했어요. 사실 각자 대표도 이제 처음인데, 올 초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맥도날드 출신인 조지현 사장하고 이제 MBK 김광희 부회장이 직접 이제 홈플러스 대표를 맡아서 각자 대표 체제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김 부회장이, 사실 김 부회장은 이 홈플러스 딜을 주도한 이제 주역이기도 해요. MBK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존에는 홈플러스 이사회 기타 비상무 이사로만 이제 이름을 올렸었는데, 지금 이제 직접 경영에 뛰어들어서 뭐 이 숫자도 보고 이제 재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MBK 본인을 직접 파견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홈플러스 이제 인수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조지현 사장을 보면 이분도 이제 실적 개선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분인데, 맥도날드에서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재직하셨던 분인데, 저도 기사가 기억나요. 거기 굉장히 한국 맥도날드를 뭐 아주 전 세계에서도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때 뭐 맥런치 이거 이제 마진 안 나온다고 폐지 없애고, 그리고 뭐 이제 맥 딜리버리 있잖아요. 이제 배달 할 수 있는 최소 금액 주문 금액을 높이고 막 이런 약간 원성은 샀으나, 어쨌든 맥도날드를, 한국 맥도날드를 상위 글로벌 상위 20개국에서 이제 최고 실적을 냈는 대로 이제 올려놓은 분이라는 점에서 이제 올 초에 이분 오셨을 때 좀 이제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약간 마케팅이나 뭐 상품 소싱을 좀 맡고, 김광희 부회장은 이제 뭐 재무 관리 이런 거를 이제 약간 맡아서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부회장 이력 화려하죠. 이분 이제 서울대 뭐 경영학과 졸업하시고 뭐 공인회계사 합격하셔서 이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고 또 사법시험 합격해서 김현장에서 김현장에 이제 변호사로 네. 활동하시면서 그때 M&A 자문 이거를 이제 오래 하셨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 바이어 전문가로 이제 이름을 좀 날렸던 분이거든요. 숫자가 밝은 법률 전문가군요. 그렇죠. 2005년에 이제 MBK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재무, 회계, 법률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다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서 거기다가 이제 홈플러스 이 딜을 주도하셨던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홈플러스의 각자 대표로 취임을 한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을 때 다들 그럼 홈플러스를 굉장히 이제 재무나 손익계산서를 잘 만들어서 네. 이거는 이제 엑시트 시점이 정말 왔으니까 이제 잘 팔기 위한 이제 포석 아니냐라는 네.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뭐 한 두 달 전인가 이제 김경영 부회장님 만나서 이제 말씀 들어볼 때는 홈플러스 굉장히 예뻐지고 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뻐지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약간 이렇게 네. 표현하셨는데 네. 실제로 뭐 그 숫자들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조금 특화 전략을 쓰면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MBK에서 파견된 그런 경영진들이 유통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조지훈 사장이 그게 이제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그런 마트라든가 이런 유통업계 정통 유통업계에서 일하시던 네.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김광일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률가고 그래서 역할 분담해서 하긴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각자 대표제가 돼서 뭔가 홈플러스에 아까 또 김광일 회장이 뭔가 예뻐진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니 뭔가 좀 바뀐 게 크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대형마트는 사실은 우리가 뭐 신선식품을 뭐 쿠팡에서도 주문 가능하고 컬리에서 주문 가능하고 이러지만 사실 그 받아봤을 때 조금 실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선하지 않네. 조금 많이 시들었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좋은 거를 골라오고 싶은 이제 욕구가 큰데 대형마트의 강점 중에 하나가 식품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푸드 마켓으로 이제 점포를 좀 리뉴얼하는 분위기거든요. 아, 푸드 쪽에 그쵸? 식료품 그러니까, 쪽에 비중을 키운다 그쵸? 이런 의미구나. 신선식품하고 예. 먹거리 네. 경쟁력 이걸 좀 네. 끌어올리자라는 건데 그래서 간편식품 라인업 강화해서 이제 이걸 다이닝 스트리트 아니면 이제 더 홈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해서 특화존을 이제 마련하고 그 예전에 홈플러스에서 당당치킨 판매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엄청난 이제 센세이션을 했죠. 그때 막 치킨 가격이 3만 원 넘어가고 막 뭐 치킨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돼? 막 이랬을 때 제 예. 기억에 6,99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결정했던 거 네, 그래서 그거 사려고 네. 줄 서서 기다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고백 스시라는 것도 되게 유명한데 스시를 뭐 고시카리 쌀로 100% 고시카리 쌀로 만들어서 뭐 되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히트를 치면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델리 매장을 약간 이제 매장 정면에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식품을 사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당당치킨 하나만 사가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사가면서 머물면서 뭐 다른 식품도 뭐 구매하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약간 미끼 같은 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대형마트 전략이 그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메가푸드 마켓으로 리뉴얼한 점포가 한 24개 정도 되는데 그 점포의 매출이 평균이 24.5% 네. 늘었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기존의 중장년층 요새 이제 젊은 층들은 다 온라인에서 하니까 근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 세대의 매장 방문이 굉장히 늘었다는 통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도 뭐 거점 맞춤 배송이라든가 뭐 상품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유통업체도 출구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효과가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커머스 얘기는 근데 뚜렷하게 뭐 강화하거나 그런 게 딱히 그러니까 있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최근 들어서 저는 약간 피부로 느끼는 건데 홈플러스 온라인 마켓에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요? 쿠폰 하긴 하는군요. 발급도 하고 쿠폰으로 이제 뭐 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집은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저희 집 장은 주로 이제 남편이 보는데 보통 이제 쓱닷컴과 쿠팡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최근에 홈플러스 온라인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써? 그랬더니 쿠팡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이쪽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하는
그러게요. 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유통업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커머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벽 배송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또 네. 하나는 이제 반제품 같은 레토르트 식품 그렇죠. 이쪽에 대한 강세 제품. 그런 부분들도 다 어쨌든 홈플러스도 지금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마케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 기자님 말씀 통해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홈플러스 전체가 됐든 또는 홈플러스 네. 일부가 됐든 매각을 해서 지금 어쨌든 아직 성과가 떡 좋지는 않지만 네. 덩어리를 좀 이렇게 좀 축소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전략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홈플러스 전체로 통매각하기에는 너무 규모도 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분리매각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았는데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이제 매각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소위 SSM이라고 하는 좀 작은 그쵸, 사이즈의 그쵸. 매장.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를 매각 주관사 로 선정을 했고 지금 뭐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든가 국내외 유통 기업들 한 10곳 정도의 이제 인수를 타진하는 그래서 아마 이달 중에 이런 기업들 요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살 만한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 안내서 우리가 티저레터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발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 리프레쉬하고 롯데슈퍼에 이어서 이제 3위 이번에 네. SSM 시장에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에 243개의 직영 매장 그리고 72개 가맹점.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 홈플러스 130개는 홈플러스 대형마트만 인 거고 이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43개의 직영 매장이 있고 72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네. 지난해 매출 보니까 약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상각적 영업이익이 1천억 원대 정도인데 지금 매각가로는 한 최소 8천억 원 그리고 많게는 한 1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매출이 1조 2천억이나 되는데 매각 금액은 그보다 못하네요. 보통 이제 이거는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상각전 영업이익의 몇 배냐로 이제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1천억 원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8배 정도는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뭐 타진하고 있는 건데 이 가격이라는 건 사실 시장에서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맞아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MBK 쪽에서 희망하는 가격은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미니멈 이제 8천억 이상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빠져 나간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홈플러스의 이제 덩어리가 한 이제 2조 원대 정도로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인수금융을 빼고 생각할 게 아닌 게 뭐 인수금융은 구조조정에서 아까 뭐 이제 전부 매각해서 뭐 갚았지만 이거 지금 홈플러스는 이제 마이너스 적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적자 흑자를 돌려놓고 그 시점에 부동산 가치와 그리고 성장성과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밸류에이션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약간 단언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뭐 매물로 나온 거라 이 얘기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네. 올 초에 특히 1분기 때 이 중국발 이커머스, C커머스라고도 네.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네. 워낙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도 했고 네, 좀 무섭게 뭐 온 사방에서 나오기도 네. 하고 그래서 되게 국내 유통업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알리익스프레스죠. 그중에 하나죠. 알리익스프레스가 네, 네. 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실체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제 모기업이 알리바바 그룹인데 그렇죠. 알리바바 그룹의 이제 고위급 임원이 그 홈플러스 본사가 강서구에 있거든요. 거기 본점에 와서 김광현 부회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럼 알리가 홈플러스 인수하는 거 아니야라는 소문이 좀 났었는데 뭐 얘기는 대법하네요. 네, 알리 쪽에서는 뭐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어찌 보면 알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근거로 보면 홈플러스라는 이제 거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형 매장을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관심이 있을 법도 한데 사실 알리는 식품보다는 이제 비식품 쪽을 네.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직구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대형 마트보다는 그냥 큰 물류센터가 필요한 건데 사실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밝혔던 것 중에도 뭐 앞으로 3년간 1조 4천억 원 정도를 맞아요. 투자하겠다. 근데 예. 그게 대부분 이제 물류센터거든요. 뭐 축구장 몇 배 크게 뭐 몇만 평의 물류센터를 짓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고 그렇죠. 오프라인보다는 뭐 쿠팡이든 알리든 간에 지금 온라인 업체들은 다 물류센터가 중요한 상황이지 이제 시내 곳곳에 있는 이런 대형 마트의 매장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어서 그냥 지금은 이제 45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 이 정도 규모의 이 홈플러스를 살 수 있는 데들 하면 이제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유통 쪽도 온라인이 거의 이제 절반 비중이잖아요. 그것도 빠르게 특히 이제 쿠팡 이후로 더 성장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보다 그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런 전망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매력은
사실 홈플러 입장에서는 좀 약점이긴 한데 매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좀 드는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빈껍데기는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예뻐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